자, 이번 시간 15번 할 차례죠. 문제 어때요? 어려워요? 새로운 그 바뀐 내용 많고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줄 재서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뭐가 틀리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확인해 보고 이 암기 프린트 두 장만 시험장에 가져가면 암기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효자 과목이라고 하던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불효자식이냐. 차라리 공법이 점수 더 잘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공법은 뭐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없지만 법에는 있거든요. 법 조문에는 출제위원들이 교과서 보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법 조문 보고 내지.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게 법 조문, 기출문제, 판례 이걸 본다고요. 그래서 공법은 법 조문에 있는 거면 교과서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이때까지 안 다뤄봤던 문제는 거의 네 문제를 초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80점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인터넷 표시 광고 이런 거 올해 신설됐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것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이 같으려죠? 500만 원 이하이 같으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는 등록번호가 올해 신설됐다고 했죠? 등록번호 기재해야 되는 거, 성명, 소연 등. 예, 그 다음에 3번,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소면, 가중, 거총, 총층수 이런 거 명시해야 됩니다. 5번,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아예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그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협회는 없습니다. 이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번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3번 협회가 답이고요. 4번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밑줄 치놓으시고요.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단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게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위탁은 이 네 군데 위탁을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고 했죠.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기관이 다르다고요. 아마 이런 거는 기본서에도 문제풀이 책에도 요약집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8월 21일 날 바뀌었으니까 신선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봐야 돼. 이거는 8월 21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내준 문제 있겠죠. 40문제. 40문제 내준 데서 받겠죠. 제가 원래 바뀐 건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더라고. 강의는 못한 게 바뀐 거는 잘하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니 농담이에요. 강의도 잘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바뀐 거는 제가 빨리빨리 잘 정리를 합니다. 17번 전자계약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 대리인이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수권 행위가 있는지를.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전자계약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1번이 답이고요. 이 전자계약이 작년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법조문에 있는 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 유출 우려 없다. 종이계약보다 편리하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중개거래만 가능하다고요? 전자계약을 통한 전자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아도 되고 부동산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해제신고서 따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는 신청 따로 해야 됩니다. 17번에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이게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쉽게 말하면 간판이에요. 간판. 간판 실명제죠. 간판에는 반드시 성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게 5개 광고물 중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을 말합니다. 그럼 플랑카드 같은 데는 이름을 안 적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틀입니다. 간판 실명제죠. 간판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도 이거는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은 이건 간판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문이 이런 거 써붙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연락처. 연락처는 기재 안 해도 된다고요.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고요. 연락처 때문에 틀렸죠. 성명, 간판 실명제, 성명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가 틀리고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된다. 근데 헷갈리는 게 지나다니다 보면 연락처 다 적혀져 있잖아요. 간판에. 법적 의무는 아니고 그건 홍보하려고 알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연락처 적으라는 말 없어요. 왜 알아서 잘 적는 걸 굳이 법률로 규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표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18번도 중요합니다. 이거 올해 신설된 게 포함되어 있죠. 올해 신설된 거는 꼭 좀 이때까지 문제풀이 책이나 기본서 이런 데서 별로 안 다뤄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백선에 제가 그걸 최대한 많이 넣었다고요. 개정된 부분을. 그래서 18번에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고요. 1번은 개업공개사 등, 등자 X입니다. 등. 개공 플러스 소공입니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금인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금인계약서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 금인받는 일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승관주의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판례입니다. 판례. 아까 우리 1번에 있었잖아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거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 1번에 그 니언에 있었는데 판례입니다. 법률에는 없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민법에서는 법률에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그래서 19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20번 확인 설명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닙니다. 하거나. 하고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더 확실하게 틀린 걸 알리려고 또는이라고도 적어놨습니다. 실제 시험에는 또는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X로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하고죠. 하고.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또는이라는 말은 기출문제에는 없었어요. 제가 좀 더 눈에 띄라고 틀리는 거 또는이라고 적어놨어요. 지금 틀리보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21번입니다. 21번. 역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인데요. 이게 시험에 한 10번 정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 지어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관 중 진정으로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지 이게 주관적 의사거든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은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주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은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주관적이죠. 예, 주관적 하면 무조건 X. 객관적입니다. 왜?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주관적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중개행위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법이죠. 용어증에는 중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개하고는 또 개념이 좀 달라요. 여기서 중개행위란 법제 30조 1항 손해배상하는데 필요한 중개행위를 말합니다. 법제 30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또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그를 고용한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개업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뭐와 관련해서만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이 퇴근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하는 것은 그건 중개행위가 아니죠. 그때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판례가 실장이 즉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이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매수인이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도 못 시키고 옛날에 그냥 돈 중개사무소에 갖다 주고 이거 전달해달라고 맡겨놓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직원한테 맡겨놨는데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매수인이 그 실장이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 사장은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는 것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어쨌든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협회 공제가입된 금액으로.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예, 진정으로 즉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22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8월 21일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런 거 아마 제가 내준 문제 말고 시중에서는 못 봤을 거예요. 8월 21일 날 확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전혀 본 적은 없는데 시험에 나오면 당황하죠. 1번 인터넷 표시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시 모니터링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에요. 에,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수시 모니터링이라고 하고요. 3번 지정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 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 아까 수탁기관 4개 있었잖아요. 네, 4개 있었죠. 수탁기관. 이 수탁기관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수탁기관이 다르다고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감정원이었죠. 여기는 한국감정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자, 그래서 12월까지,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30일이에요. 30일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 저는 벌써 암기 프린터 이걸 일찍이 내줬어요. 일찍. 그때 벌써 다 적혀져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읽어보고 35번에 그게 맨 마지막에 35번에 맨 마지막 12번에 매분기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30일이라고. 15일이 아니고 30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해당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15일 체크하시고 우리 암기 프린트 15일은 49번. 49번에 8번. 밑줄 돼 있어요? 밑줄? 밑줄은 안 돼 있어요? 빨리 밑줄 치세요. 안 돼 있으면. 자꾸 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보면 또 밑줄은 치는데 왜 이렇게 처음 보는 느낌이지? 이런 느낌을 갖도록 밑줄 좀 치놓으시라고요. 말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밑줄 안 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빨리 밑줄 치시라고. 49번에 8번. 근데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문제를 보니까. 자, 그래서 22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좋죠. 이런 거 지금 시중에 책에서 못 본 거 저는 최신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했어요. 이런 거 틀렸다고 짜증낼 필요 없고요. 이거 지금 다른 분들은 안 풀어본 분들도 많아.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나와 있는 책에는 이런 거 반영 안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책 원고를 미리 봤거든요. 다 8월 달에 우리 7, 8월 문제풀이 나온다고 그 바로 하루 전에 원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책을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반영된 게 책에 나온 게 없다고요. 아마 이게 인쇄된 거는 제게 이게 최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2번에 답 4번입니다. 문제 좋습니다. 바뀐 겁니다. 올해. 23번. 손해배상 책임. 옳은 것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X.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경미한 과실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민법에 표유자가 취소하는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세 번이네. 세 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 한 번씩 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역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딱 세 번 나옵니다. 중대한 과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무조건 X. 모든 과실입니다. 2번. 등록 신청 시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3번은 반드시 협회 공제 가입해야 되는데 공제, 보증보험, 공탁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세 개 다 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4번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다. X. 지역농협만 1,000만 원이고 지역농협 뺀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원 이상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하죠. 일반법인하고 똑같습니다. 5번 분사무소가 3개 있는 중개법인의 보증금은 모두 5억. 분사무소 3개 1억. 주된 사무소 2억. 합해서 5억.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답이 5번입니다. 문제 어렵게 내려면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답이 5번에 말하면 어려워요. 그 5분 가기 전에 하나 걸려들어서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지문이 짧을 개연성이 더 높죠. 여기 우리 지금 오늘 내드린 문제는 지문이 긴 건 오히려 쉽다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법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요. 그 이제 실제 시험에는 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말 줄이면 오히려 어려워요. 5번이 답이고요. 24번.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면 임대차에 관한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경매만을 적용하죠. 점유 개정.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업자가 아니고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시도 조례로 정하고의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지급식이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하고요. 4번 이런 것도 법 그 시행령 규칙에 있는 거 그대로 해요. 조문을. 자,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0.4%나 천분은 사나 뭐 같은 말이죠. 따라서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인터넷 표시한 거 모니터링.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틀렸네요. 며칠 이내에요?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합니까?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한번 해설해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25번 해설에.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조치 완료를 조사 및 조치 완료를 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돼 있어요. 10일 이내에. 요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아마 그 요거는 국토부 장관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고 모니터링 기관인에 통보하는지 국토부 장관에 통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일단 어쨌든 이번에 10일이란 15일이 틀렸지 완전히. 답은 2번인 것은 명백합니다. 3번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하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맞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도 5번도 맞습니다. 25번에 2번이 틀린 것은 명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7일이 아니고 5일이죠. 5일. 5일은 여기에 한 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5일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40번에 7번요. 아까 한 문제를 말하죠.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0번에 7번. 26번에 답 5번이고 2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나 금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속한다 했는데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이죠. 30제곱미터 미만이죠.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 예,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입니다. 1종.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29가지가 있죠. 지목은 28개, 용도 분류는 29개. 예,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5번 지분이. 왜냐하면 이게 건축법이지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건축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5번이 답이고요. 28번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틀렸네요.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입니다. 요거는 니은 매수인의 생명을 공란으로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상은 필요지기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공란으로 비워두면 매수인이 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맨 마지막에 산 사람 이름 적어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 미엄 이거는 뭐냐면 거짓 계약서,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으면 개업 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증지입니다. 리얼 미엄은 이게 이중 계약서나 같은 말이라고요. 거짓 계약서,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같은 말이죠. 비업은 등록 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비업 틀렸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중개상물 표시광고 할 때 성명소연 등 다섯 가지인데 성명소연 등 할 때 그 소가 중개대 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중개 상물 소재지입니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최근에 세 문제 출제됐죠. 아, 세 번. 예, 3년 출제됐습니다. 자, 기억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를 고발했으면 기소 중지됐다.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에 어리 신고했는데 검사가 기소유예, 기소유예하면 포상금 나오네요? 근데 이중 등록은, 예, 그래서 그래. 이중 등록은 나오는데 이중 등록은 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갑과 을은 포상금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위한 실을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했지만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나오죠?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나온다.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기소했는데 불기소 처분했다. 신고했는데 불기소. 불기소하면 포상금 안 나오죠? 그래서 25만 원씩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31번. 예, 31번. 답이 2번입니다. 이거 암기 프린트 25번. 인터넷 표시 광고 하는 경우 총청수 총청수 그 2번은 허가 받은 날,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사용 검사 받은 날, 사용 승인 받은 날. 준공 검사 받은 날이죠. 왜냐면 내용 영수를 알려면은 입주 한 날부터 계산하잖아요. 건축 허가 받은, 건축 허가 받아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건물 안 지을 수도 있죠. 그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해당 건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및 관리비. 아마 시중에서 이런 문제 보지는 못했죠. 8월 21일부로 신설됐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3번 19명 이내에 맞고요.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보고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32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5번 운영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33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예,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기업부터 미음까지는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비업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소면 가중 그총 이거 6개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이가 되죠. 100만 원 이하이가 되죠. 비업만 100만 원 이하이가 되립니다. 나머지는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입니다. 허위 매물 올리는 겁니다.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에. 자, 그 다음에 34번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근데 그래서 평소 잘 안 달아봤기 때문에 숫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유의해서 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1번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15일이죠. 15일까지입니다. 15일.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주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취소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청문을 하는데 매수신청대리는 등록 취소도 청문하는 게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의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사망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망하면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표자이 어떤 자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1번에 제출 반납 첨부해야 되는 것 나와 있습니다. 몇 번에 있어요? 지금 암기 프린트 맨 밑에 47번인가? 47번에 보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이 어떤 자가 질인에 반납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한다고요. 35번 농지법 8월 10일 날 8월 달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농지법 8월 달에 1번은 뭐가 바뀌었냐면 세대를 맨 마지막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오늘 아침에도 그 뭐 팩트 체크 더 무슨 뉴스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농지법 위반인지 여부 양산에 사는 거 또 기획 취재해 가지고 해 놨더라고. 참 그럼 대통령이 지금 퇴임 후 거주하려고 지금 또 그렇다고 만약에 양산에 안 가고 서울에 강남에 사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서울에 있으면 또 서울에 있는다고. 그럼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면 집을 새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호 같은 게 해야 돼서 지을 수밖에 없는데 농지법 위반했다고 야당에서 엄청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가서 농사 지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야당에서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농사 지으러나 돌아다니고 쳐돌아다니고 있을 시간이 있냐 이렇게 또 질문했더라고요. 이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농지법 위반을 안 하려고 법률 검토를 많이 했나 봐요. 그게 지금 단연성 식물을 재배지로 사용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유실수 심어놨대요. 그러니까 벼농사 지으면 가서 맨날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복숭아 나무 이런 거 심어놓으면 사실 매일 안 가도 되잖아요. 심어만 놓고. 그리고 또 위탁 경영도 해도 되고 이러니까 또 분명히 이런 걸 누군가가 또 위반했다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뭐 농지법 위반은 아닌 걸로 해석하는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그래서 그 1번은 뭐냐면 농사 안 지으면 처분해야 된다고요. 처분. 1년 안에 처분해야 되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쓴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20%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세대 공법에서 들어봤습니까? 이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이 말이 신설됐다고요. 지금 신설된 걸 제가 지금 많이 넣어놨어요. 100문제 중에서. 나머지는 많이 이미 시중에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책에는 거의 없어요. 2번도 바뀐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어요. 근데 및 그 뒤에가 신설됐다고요. 및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엔 자기가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다고요.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도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연접하고 있는 시군의 것도 가능하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3번은 신설된 게 아니고 옛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3번은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빅데이터에 하면 전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이 답인데 단연생 식물 재배지 또는 비닐하우스나 고정실 온실을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이런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5년이에요. 5년 최단위 존속기간이 3년이 아니고 5년. 답이 4번입니다. 5번도 신설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외국의 미래학자가 한국은 200년 후에 멸망한다고 돼 있어. 전쟁 없이. 왜? 애들 안 낳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지면 아마 베트남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겠죠. 어디 중국 사람이나. 그래서 이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재난지원금도 그래서 뭐 어린애들 있는 데 준다고 하는 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한다다라고 드라마 어제 끝난 것도 보니까 쌍둥이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건 다 무의식 중에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게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고 못 낳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산아제한 안 하면 막 엄청나게 처벌할 것처럼 이렇게 했었다고요. 금방 세월이 저도 형제간이 9명이에요. 근데 금방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 그래서 5번 모자 건강의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유를 위탁 경영 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마 후 6개월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트에 6개월에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 하나 적어 넣으세요. 6개월이 42번에 있나요? 42번에 요거는 포함 안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 적어 넣으라고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 경영 가능.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농지. 6개월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따라서 35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6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